요즘 캐나다가 정말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. 정말 10년 전에 비하면은 모든 게 너무 비싸고 그냥 말 그대로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고 있죠, 전 지금. 그래도 제가 직장이 꽤 안정적이고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봉도 나쁘지 않게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제 연봉의 절반이 지금 원 플러스 원 콘도 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, 지금 상황에서는. 뭐 모기지를 뭐 받아서 집을 살려 해도 다운 페이먼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운 페이먼트를 모으려면은 지금 제 연봉의 1.5배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.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솔직히 제가 사이드로 우버이츠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, 음식 배달. 아, 굳이 그걸 안 해도 되는데, 그래도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, 좀 와이프가 좋아하니까,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.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. 좀 요즘 캐나다에서 먹고 살기 정말 쉽지 않겠어요, 사람들. 그냥 뭐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, 10년 전에 집을 사지 않는 이상, 정말, 뭐 그냥 일반 주택이 10억? 15억? 막 그러는데 정말 누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냐고요. 정말 말도 안 돼요. 토론토가 무슨 뉴욕도 아니고. 그나마 캐나다에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살만한 도시긴 한데, 솔직히 토론토가 단독주택이 10억? 10억 이상이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냥 뭐가 토론토가 대단하다고. 근데 토론토 밖으로 나가면 정말 뭐할 일자리가 없어요. 제가 지금 토론토에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족 때문이기도 하고, 솔직히 제 회사에서 그냥 풀로 원격으로 할 수는 있긴 한데, 그래도 토론토가 이제 그나마 좀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게좀 괜찮은 게 많으니까 여기서 살고 있긴 한데, 아, 정말 월세 미쳤어요, 요즘에. 월세 정말 미쳤고,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생각해가지고 투베드 콘도를 알아보고 있는데, 정말 3천 이하 투베드가 없어요. 말이 안 돼요.